자, 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수시 모집 전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시 모집 전형 요소 중 하나인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첫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란 수시 지원 시 학교에서 정한 수능 최저 학력을 넘기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의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 합불 영향이 높았던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학이 늘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한 대학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며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대학도 있으므로 끝까지 수능 성적 유지 및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한국사를 반영하는 84개 대학 중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29개 대학이며 인문계는 일반적으로 3등급 이상, 자연계는 4등급 이내에 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해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수험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두 번째입니다. 앞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능 최저 기준이 비교적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논술 전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지만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우 4개 영역 등급 합 7등급에서 8등급으로 경희대 인문계열 역시 2개 영역 등급 합 2개 영역 합 2등급에서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으로 숙명여대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에서 인문 4.5, 자연 5.5 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물론 논술 실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비율이 대학에 따라 40에서 60%가량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 기억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한양대에 이어 올해 2017학년도 대입에서 건국대가 수시 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자, 2017학년도 건국대는 전체 모집 인원 3,328명의 56.7%인 1,889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건국대는 2016학년도에 KU 논술 우수자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었는데요. 올해의 2017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KU 자기 추천 전형과 신설되는 KU 학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인 KU 논술 우수자 전형, KU 고른 기회 전형 등 수시 모집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역시 수시 모집에서 반영하지 않는데요. 건국대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이런 변화에 대비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용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